자, 두산 로보틱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이제 코스피의 데뷔를 곧 하게 되는데요.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산 로보틱스 경쟁률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. 네, 수요 예측 경쟁률이 조금 낮게 나왔다는 평가가 있는데요. 네. 투자자분들이 사실 오늘부터 두산 로보틱스가 청약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 청약에 앞서서 좀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. 이 수요 예측 경쟁률이 좀 청약에 앞서서 이거를 이 공모주에 청약을 넣을지 말지를 좀 결정하는 중요한 그 판단 요소라고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. 아시다시피 수요 예측이란 게 일반 청약 이전에 진행되는 단계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청약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기관들이 제시한 물량과 또 가격으로 공모가나 경쟁률이 확정이 되는데요. 이 결과를 토대로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 기업이 상장 후에 얼마나 흥행할까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. 네. 자, 두산 로보틱스의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지난 18일에 끝났죠? 네. 근데 최종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 경쟁률이 272대 1로 나왔는데요. 네. 사실 이 정도의 경쟁률 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흥행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쟁률이었습니다. 네, 뭐 얼마 전에는 사실 뭐 1000대 1, 2000대 1 이랬지 않나요? 맞습니다. 네. 네, 그동안 공모 시장에서 흥행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경쟁률이 1000대 1이었기 때문인데요. 네. 최소 이 1000대 1은 넘어야 좀 이 회사가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. 흥행에 성공했다.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건데요.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 제가 이제 과거 코스피 상장사 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그동안 코스피 상장 대여들의 그 수요 예측에도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. 저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2000대가 됐네요. 맞습니다. 네, 사실 그러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국내 증시 최대의 그런 수요 예측 경쟁률 그런 높은 흥행을 기록했기 때문인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굉장히 그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경쟁률이 좀 낮게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? 네,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상장사들의 상장과 이번 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사이에 수요 예측과 관련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. 아, 네. 네, 앞서 제가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 수요 예측 당시를 떠올려 보면요. 이 경쟁률만큼이나 주목을 받았던 게 기관 투자자들이 제출했던 금액이었습니다. 기관들은 수요 예측에서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드릴 테니 저희에게 주식을 주세요 이러면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. 그만큼 한 주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 수요 예측에서 얼마가 모였냐면요. 무려 1경 5,203조 원이라는 1경이요? 맞습니다. 네. 거의 천문학적 금액인데요. 이 경이 1조 원에 1만 배를 의미하거든요. 우리가 일상에서는 거의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. 네. 작년 우리나라 그 전체 GDP, 국내 총생산이 1조 6,652억 달러였는데 한화로는 약 2,185조 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1경에 한 5분의 1, 4분의 1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걸 보면 1경이 정말 그야말로 환상 속의 숫자였던 셈입니다. 하지만 그동안 이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이 제시한 금액이 그들의 실제 그 납입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. 이게 일반 청약과 달리 기관 투자자들은 그 수요 예측에 참여할 때 증거금을 따로 제출을 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그냥 숫자로만 적어서 내면 되는 그러니까 구조입니다. 막 써서 냈네. 네,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수요 예측 당시에 그 순자산이 1억 원밖에 되지 않는 기관이 제시한 금액이 9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. 이런 뭐 극단적인 사례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좀 제도를 손질하게 된 겁니다. 네, 기관들이 이렇게 과도한 금액을 적어내다 보니까 공모주 시장이 왜곡돼서 이제 금융당국이 제도를 손질을 했는데 자 달라진 제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금융당국이 이제 올해 7월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관들의 실제 그 납입 능력,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들이 이 각 기관 투자자들이 제시한 그 금액을 보고 이 기관들의 운용 자산 같은 거를 이렇게 토대로 납입 능력을 좀 확인을 할 의무가 생긴 건데요. 실제로 이 허수성 청약이 금지된 7월 이후에 수요 예측을 진행한 기업들의 경우
수혜측 경쟁률이 좀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. 모두 좀 하향 평준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.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, 빅텐츠, 인스웨이브 시스템즈, IMT, 레뷰코퍼레이션, 밀리에서재, 한싹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모두 1000대1 미만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이게 제도 개편 직전인 6월에 신고서를 낸 9개 기업 중에서는요. 파두와 넥스티를 제외한 7개 기업이 모두 1000대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만 봐도 기관 투자자들이 좀 수혜 측에 보다 현실성 있는 금액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동안은 이 기관의 수요 예측을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 개인들이 결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다른 지표를 봐야겠네요. 네, 사실 뭐 이제 경쟁률이 조금 현실화되고 많이 내려갔다 보니까 달라진 수요 예측에서는 경쟁률보다 좀 참여 기관 수를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아, 참여 기관 수요. 맞습니다. 네. 이게 그동안 경쟁률을 높이는 데 일조를 했던 것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을 얼마를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적어내는 신청 수량이었거든요. 이게 근데 실제 주금 납입 능력을 증명하는 단계에서 좀 현실화된 반면에 이 참여하는 기관 수는 그대로이다 보니까 이걸 토대로 좀 흥행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, IMT, 밀리에서재, 한싹 이게 다 7월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낸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은 모두 1,800에서 1,900곳 정도의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습니다. 근데 이 정도의 숫자는 제도 개편 이전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던 숫자이기 때문에 네. 두산 로보틱스 역시 이번에 또 1,920곳의 기관 투자자가 참여를 한 만큼 좀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. 이 참여 기관 수는요,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전자공시 시스템의 발행 조건 확정 증권 신고서가 새로 공시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공모주가 좀 흥행을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경쟁률만 보지 마시고 참여 기관 수도 함께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 이제 공모주를 청약하실 때는 수요 예측 경쟁률보다는 참여 기관 수를 참고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